안녕하세요. 뉴엔드 미시자입니다. 오늘은 또 한번 또 기다리셨죠? 예, 네, 개그. 네. 어느 날 국회의원들이 버스를 타고 놀러 갔던 거야. 차가 막 산으로 올라가는데 차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막 난리가 났어. 막 굴러 떠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막 아우성 치고 난리가 났어. 어느 날 일단 그 농부가 근처를 지나는 농부가 보니 이 사태가 장난이 아니거든. 안 되겠다. 막 난리가 났으니까 안 되겠다. 정성스럽게 땅을 다 파가지고 정성스럽게 다 묻어줬어요. 다 묻어주고 했더니 경찰이 딱 그런 거야. 아니 아무도 없거든. 아니 여기 있던 국회의원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다 묻어줬습니다. 아니 그걸 다 묻으시면 어떡해요? 걔 중에는 살려라는 사람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있었습니다. 근데 하도 그런 데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냥 다 묻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풍자한 개그인데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나요? 예. 오늘 할 얘기는 2020년 부자 동향 보고서를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자의 조건은 뭘까요? 부자의 조건은. 부자의 조건은 부자의 시작. 시작은 종잣돈 마련입니다. 종잣돈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요즘 이제 사람들이 부자, 그리고 종잣돈을 마련해서 경제 공부, 부동산 공부, 주식 공부, 이런 공부를 함으로 해서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거고, 이제 사업도 뒷받침을 하죠. 뒷받침을 하는데, 재테크도 많이 뒷받침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자가 되는 건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면 종잣돈 마련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쓸거 많지, 이래저래 생활도 되는데, 제가 이제 되게 친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자동차 박물관 하신 분이 있어요. 회장님이신데, 아주 뭐 한국을 쥐었다 놨다 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분이랑 이제 제가 한때 일을 한 6년 정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면서 이제 차를 사러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게 됐는데, 저한테 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죠. 저한테 이제 공부를, 인생 공부를 또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돈 내고도 못 듣는 그런 강의를 들은 시간이었는데, 그 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너 생각해봐라. 너 돈을 어떻게 모냐? 예, 뭐 돈을 모으면 되죠. 그분 하시니까. 돈을 모을 때는 뭐큰 돈은 아낄 수 없다. 큰 돈을 아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내일 좀 자동차 타고 출근하는데 차가 멎었단 말이야. 섰단 말이야. 차안살수 있어? 차는 사야 된다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학비 내는데 학비 큰돈 아낄 수 있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진짜 그 목돈은 아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낄 수 있는 게 뭐냐? 푼돈인 거야. 사람들이 푼돈의 미학을 잘 몰라요. 예. 1,000원이 모여서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모여서 10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모여서 100,000원이 되고, 100,000원이 모여서 1,000,000원이 되고, 1,000,000원이 모여서 1억이 되고, 이걸 몰라요. 예. 뭐 말이야 쉽지만, 그렇게 푼돈, 제가 왜그 회장님 집에서 가끔 잤는데, 참 제가 뒤돌아보게 된게 뭐냐면, 그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스위치 불 타고 댕겨. 뭐야? 몸에 밴 거야. 아낄 수 있는 건 아끼자는 거지.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걸 불 끄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도 자식들한테 교육시켜야 되는 거야. 야, 푼돈이 가서 이런 거보다는, 왜냐, 목돈은 못 아껴요. 푼돈 아낄 수 있는 그 교육을 시키는 게 진정한 교육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고 이제 종잣돈을 마련한 후에 부동산 공부, 경제 공부, 주식 공부 해가지고 그걸 재택함으로 해서 성공하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내가 일해서 벌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근데 재테크란 건 한계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시켜야 되고,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같이 사는 우리들도 모두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도 좋지만, 공부를 해서 재테크에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부자, 부자 되고 싶구만 하지, 부자가 되려는 돈의 흐름을 또 공부하는데, 또 이럴 때또왜 이런 얘기 했냐면, 요즘 같은 때는 또 공부해가지고 했는데, 이를 봐봐. 부동산 지금 박살 납니다. 예. 지금 어제 올린 컨텐츠에도 지금 렌트비 안 낸다는 조짐이 지금 확산이 일고 있는 거야. No wage, no 렌트비도 있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는 부동산 갖고서 이제 아야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정답이 아닌 거야. 어떻게 돼? 항상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공부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그러면 공부의 토론회장을 만들어 볼까요? 유젠데에서. 예.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어제는 또 엄마들 공부방도.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한번 제가 진짜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그런 토론회 방을 한번 마련해볼까 열심히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 중이고 언제든 오시면 저랑 같이 한번 또 얘기도 하시고 전 좋아해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주 좋아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전화로도 지금 베트남에 있는 현재도 지금 많이 연락이 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아주 즐겁습니다. 예. 저 정보를 나눠준다는 즐거움이 얼마나 즐거운 건지 아세요? 예. 뭐 인터넷 찾으면 있겠지. 예, 찾으면 있겠지만 또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둘이 토론하면서 만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예. 항상 유재인 미식장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좀 보이시나요? 예, 항상 유재인 미식장 달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항상 열심히 달리는 유재인 미식장이 되겠습니다. 고림남인가? 예, 감사합니다.